내일 정도 명태균이 소환된다고 합니다. 명태균의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된다. 예. 저는 만약에 명태균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예. 다른 조건이 있겠죠. 뭐 그 김영선을 연 이틀 불렀던 것, 그다음에 네네. 강혜영 씨를 다섯 차례 불렀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수사 과정에서 뭐 1, 2차 뭐 이렇게 나누질 경우에는 구속이 아니겠지만 네네. 명태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무조건 구속이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제 1차에서 명태균을 구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높은 게 법리적인 측면에서서 구속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입막음 구속. 구속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걸 말씀하셨던 대로 입막음 구속이 네.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한 게 있어요. 입막음 구속을 일단 명태균을 넣으면 명태균이 내가 들어가면 터트려라라고 하는 버튼을 여전히 명태균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누를 것이냐 말 예. 것이냐. 그래서 검찰에서 이 버튼의 위치와 버튼의 존재 여부를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면 구속하기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명태균이 누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폭발력 이 부분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 지난번에 이제 명태균 김건희 저기 윤석열 녹취록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녹취록이 나오면서 파괴력 있는 폭탄은 이제 없다. 실제로 명태균이 터뜨리지 않더라도 수많은 제보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명태균을 통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이제 이 폭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명태균이 갖고 있는 것들은 폭발력이 약해졌다. 그러면은 명태균을 구속시켜도 된다라는 판단을 검부에서 할 수도 있다.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녹취록을 보는 네, 재미로 뭐가 터질까 보는 재미로 이제 계속 그 시간을 보내 오셨는데 이게 저는 한 번 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윤석열의 그 녹취록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 녹취록이 사실상 알파와 오메가예요. 네네네.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탄핵의 조건들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 이상은 이제는 양념이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뉴스를 이어가는 재미거리일 예. 수 있다. 네. 양념이고 이미 그 핵폭탄은 터졌어요.